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말 하면 친일파다, 일본 빠돌이냐,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상황이 안 좋은 게 맞아요. 아,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상황이 안 좋잖아. 내가 보면, 뭐, 일본 관련 영상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걱정하는데 그런 거 웃겨요.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일본은 그래도 경제계를 한번 겪고, 딛고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풍파를 겪고 딛고 일어났잖아. 뭐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회를 보면서 일본 어떻게 사냐? 왜 저렇게 좀생이처럼 사냐? 저렇게 없이 사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걱정해 줘야 돼? 우리가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은데. 가끔 보면 좀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일본은 저놈 살기 힘들겠다. 뭐왜 저렇게 쥐어짜내냐? 일본이 왜 디플레이션 사회를 겪었을까요? 일본이 왜 그렇게 지독하게 짠돌이 짠순이가 많을까?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딛고 일어났잖아요. 딛고 일어나잖아. 일본 사람들 살아가는데 뭐 쪼들리는 거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크게 한번 카오스가 휘몰아칠 예정이야. 우리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본 사람들 빚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빚을 안 집니다. 대출 같은 거안 받아요. 확실한 거 아니면 대출 같은 거안 받아. 근데 우리는 대출 받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 이게. 여기 널려 있잖아.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참.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물론, 상황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이제 기반을 만든 분들은 괜찮아요. 기반 만든 분들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기반을 못 만들고 아몰랑 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객관적으로 개인이 빚이 많아요. 가정에도 빚이 많고. 사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기업들보다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돼. 우리 자신을. 기업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대비를 좀 해놨을 거예요. 왜냐면 기업들이 한번 과거의 역사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들도 뭐 힘들고 하는 데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개인이 문제야, 개인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업들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해야 돼. 여러분 가정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산, 신용도를 걱정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빚 있는 분들, 빚의 인생이 저당 잡힌 분들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렇게 자신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난 걱정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걱정을. 본인부터 걱정해야 돼.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일본은 저렇게나 살잖아요. 살아가는데 문제 없잖아. 우리는 지금도 문제가 많아.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자기만. 지금 자산도 없는데 명품 사겠다 줄 서는 게 정상이야? 마통 뚫어서 여행 가는 게 정상이에요? 빚 내고 투자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정주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상황이 더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좀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 공감하시고 빚 있는 사람들이 더 태평합니다. 더 태평해요. 나중에 돈 있으면 또 투자해서 또 따면 되지. 많이 하면 되지. 기다려라. 이번에 배웠다. 항상 하는 말이 이번에 배웠대. 뭘 배웠다는 거 도대체? 이번에 한수 배웠대요. 배워서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웃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여줬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왜 따라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위기를 겪어왔던 과정을 한국은 더 심하게 겪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뭐 버블 같은 것들 그리고 결혼 문화 이런 것들 일본이 먼저 겪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굉장히 고마운 국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만 가장 우리나라하고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나라가 어딥니까?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 빠르잖아. 경제적으로 빠르면서 우리가 겪을 걸 미리 겪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라든지, 아니면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결혼 문화라든지, 남녀의 어떤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일본이 먼저 꺾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일본이 저렇게 살면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따라하고 있잖아. 더 심하게. 일본이 버블 경제 몰락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봐놓고, 우리가 더큰 버블을 지금 만들고 있어.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일본에서 눈높은 여자들이 지금 정말 힘들게 살고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사는데, 정작 그 여자들보다 더 자충수를 두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오마카세 먹으러 오는 한국 여자들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 뭐라 생각할까?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오마카세, 난 제일 한심해 보여, 이 오마카세가. 왜냐하면 일본 사람도 오마카세를 안 먹어요. 일본 서민들도 안 먹어.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먹겠다고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과연 뭐야 생각할까요? 일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집에 특별한 어떤 기념일이 아니면 오마카세를 안 먹어요. 마트에 초밥 사가지고 먹지. 왜 비싸니까. 자국민들도 비싸서 안 먹는 거를 타국인이 우리보다 경제 수익이 낮은 나라에서 이걸 비행기 타고 비싼 비행기까지 지분해 가면서 먹고 있어요. 초밥 종류, 초밥. 고급 일식 초밥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오마카세도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의미가 이상해졌어. 굉장히 이상해졌죠. 뭔가 그냥, 이제, 좀 거품 음식 같은 걸로. 사치에. 오마카세는 주방 특선 요리 형식으로, 이제 그날 있는 재료로 이제 그 초밥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카세 일본 말로 맡긴다는 뜻이야. 주방장한테 맡긴다. 주방장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저 사람한테 맡기면 그냥 그때 이제 요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뭔가 고급 음식. 그냥 허세의 상징물, 시그니처로 돼버리잖아요. 이런 거뭐참 부끄러워. 다 돌려받을 텐데. 나 이거 웃긴 게 뭐냐 하면 이거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자랑처럼 받아들입니다. 너 일본 가서 뭐 오마카세 먹어봤어? 너 그것도 알아? 뭐하고 사느니? 젊었을 때이 오마카세 추억으로 먹는 거지. 그 추억 때문에 자기 인생이 나중에 곤두박질 처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야, 참 여자분들 걱정이 돼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K 아라포 맞기에는 많거든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결혼 못할 사람들, 결혼 못하는데 생계유지가 안 된다거나 자립을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처럼 안 되거든. 일본은 그래도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고 부유재산이 있고, 그리고 그 일본은 고용 문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아버지부터 연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봐봐. 지금 대한민국 부모님 중에 연금 받고 사신 분들 얼마 있어? 그 노후 대비 하신 분들 얼마 있어? 그 나이 먹어도 일하신 분들 많거든요. 힘든 일 하신 분들 많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노후 대비 안돼 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제대로 연금 받고 사신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럼 하청업체나 공장 가보면 나이 한갑 지났는데 일하러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나 미화 같은 것들, 뭐 조경 같은 것도 나이 드신 분들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거 보면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또 기대하기 힘든데. 그럼 나라에서 뭔가 복지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라의 복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더 열심히 안 살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안 봐도 비교겠죠? 뭐 어떡하겠다는 거지? 아니, 젊을 때 돈을 모아야 되는데 젊을 때 돈이 없어. 그럼 나이 먹으면 돈이 더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젊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나이 먹어서 더 재산을 불린다거나, 더 이제,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거지. 젊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이 나이 먹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젊을 때빚 있는 사람은 나이 먹어 더큰 빚이 있어요. 젊을 때 개차반은 나이 먹어 더 개차반이야.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먹어서, 뭐, 취업시장이나 사업 분야에서 딛고 일어선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취업시장 같은 경우에 나이 먹으면 안 받아주죠. 부담스러워서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 쓰지. 아니,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 자신들이 앞으로 받게 될그 사회적인 어떤 그 냉대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위기에 따른 어떤 취업시장 악화라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뭔가 해놓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받게 될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받게 될 거거든요. 세상 공짜가 아니에요. 사피귀정입니다. 사피귀정. 어떻게 살든 간에 인간은 거기에 따른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젊었을 때 저렇게 뭔가 무리한 행동을 했다가 돌려받게 되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유튜브가 가장 영향이 큰 듯합니다. 언론사나 유튜브도 일본은 깎아내리는 게 조회수가 많고 돈이 되니까요. 참 엉뚱한 게 뭐냐면 지금 미디어를 할수 있는 게뭐 뉴스나 유튜브 같은 것들인데 지금은 제가 미디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벌이 수단을 얘기했죠. 뭔가 일반 시민들에게 알 권리, 양질의 지식과 정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유익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 미디어는 그냥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만들어서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을 어그로 끌어가지고 조회수를 많이 열어서 돈을 벌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뭔가 자극적인 내용들 아니면 뭔가 특정 내용을 까는 것들 그런 것들로만 영상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뉴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일반 사람들한테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논란거리거나 들으면 기분 나쁘거나 분노를 일으킨다거나 감정이 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기사를 편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실까요? 네이버 뉴스나 아니면 뭐 TV 뉴스 같은 거 보면 화가 나죠. 그 여러분들 원래 평소에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일부러 화가 나는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 뉴스 보고 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기분이 상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많죠. 물론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화가 많은 것도 있는데 화가 많은 것도 있는데 일부러 열받게 하는 것만 보고 나면 가슴이 아픈 것들. 이가 갈리는 것들, 욕 나오게 하는 것들만 골라서 보여줘요. 왜냐,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자주 찾아보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튜브로 올라가면 조회수가 높아. 여러분, 일부러 보면 뉴스 같은 것도 일부러 열받게 한 사건도 있죠. 공문을 사기 한 기사들만 일부러 유튜브 채널에 다 올립니다. 그런 것들. 훈훈한 얘기는 안 올려요. 억울하고 열받게 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돼요? 열받죠.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짜증, 분노, 울분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언론사나 유튜브 입장에서는 돈이 됩니다. 돈이 돼요. 여러분의 어떤 억울한 감정, 열받게 하는 감정들이 이분들한테는 이 미디어한테는 적절한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대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돈이 됩니다. 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발 좀 노란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감정이 상하는 거는 본인이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미디어입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